안녕하십니까. 공병호 TV의 공병호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노력하더라도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마음과 상황을 온전히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대구 시민들과 현재 경북도민들이 겪고 있는 고생을 생각하면 마음이 막막해지지만 제가 어려움에 처한 분들의 마음의 10분의 1도 이해하기가 어려울 것입니다. 다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는 다시 떠오르고 언제 끝날까 싶은 그런 어려움들도 결국은 흘러가고 만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어려운 시간 잘 헤쳐나가시길 바랍니다. 아무쪼록 이 방송을 들으시는 대구 시민분들과 경북도민분들의 안전을 제가 기원 드립니다. 그리고 항상 어려움 속에서도 언젠가 끝나는 시간이 아마 곧 다가올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몸잘 살피시기 바랍니다. 제가 오늘 던지고 싶은 것은 대구 시민들입니다. 얼마 전에 대구 봉쇄 이야기가 나왔을 때 공병호 TV는 대구 시민 여론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2,825명의 분들이 댓글을 남기셨는데 이분들 가운데 대부분은 대구 시민들이었습니다. 그분들의 마음을 한번 우리가 가늠해 볼수 있는 이야기를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토니 베네트라는 분입니다. 무한폐렴의 가해자인 중국과 그 괴질 감염의 직접적 원인인 중국인에게는 한마디도 못하는 주제에 자기들 입맛에 안 맞는다고 대한민국의 일부인 대구와 경북을 봉쇄하자는 궤변에 치가 떨립니다. 정치적으로 자신들에게 표를 주지 않는 그런 지역인 것은 분명합니다. 아무튼 중국인들에게는 한마디도 할수 없었던 사람들이 자신의 민족에게는 험한 이야기를 할수 있다는 점에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다는 이야기입니다. 두 번째는 팍스님입니다. 대구 시민입니다. 말로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울분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마스크도 구할 수 없고 쇼핑몰에 5,000원에 일주일 전 주문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배송 준비 중이라고 뜨고 있습니다. 그나마 오늘 시에서 가구당 2매씩을 주더군요. 불가피한 생업이 아니면은 아무도 밖에 다닐 수가 없습니다. 혹시 코로나에 걸리면 치료를 받을 수 없고 그냥 이대로 죽을 수 있다는 생각에 공포와 불안으로 보내고 있습니다. 보수 유튜브님들 덕분에 이제까지 우리가 속았다는 것을 알았고 국민들 죽어가고 있는데도 아직도 중국몽인 문폐렴을 경험하면서 폭동이라도 일으키고 싶습니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이제 우리 애들의 좌파의 추악한 민낯을 자각했다는 것에 희망이 보입니다. 대구 시민들 꼭 이겨낼 것입니다. 박사님 비례대표로 꼭 국회에 입성하십시오. 이 정권을 꼭 심판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저는 미래한국당의 비례대표를 뽑는 공천관리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나라의 기둥이 될수 있는 훌륭한 후보를 뽑도록 하겠습니다. 저도 그것을 맞추고 나면 또다시 전업방송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화가 참 많이 난 거죠. 세 번째는 이치의 막개님입니다. 여긴 텅빈 도시 같습니다. 경제활동은 말할 것도 없고 공포 그 자체입니다. 문 대통령은 순수 진보 지도자도 아니고 이건 뭐 완전히 의도적으로 전 국민을 대한민국을 사지로 밀어넣는 느낌입니다. 하야가 유일한 대안입니다. 이분이 느낀 것은 도혜지가 거의 황폐한 강황으로 내몰리는 것을 보면서 우인한 사건이라기보다도 이게 의도적인 사건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라는 것을 자신의 기분과 을 드러냈습니다. 네 번째는 김예슬님입니다. 대구 사는데 너무 고통스럽습니다. 집에만 있으라는 뉴스를 보면 무섭고 약은 없고 사는 게 아닙니다. 가게 문 닫고 집에 있기를 일주일입니다. 가계세도 줘야 되는데 부담감도 커지고 답답합니다. 1차 타격은 건강에 대한 우려지만 집에 머물러야 되는 시간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아마 자영업이나 또그 밖에 기업을 하시는 분들의 부담이 훨씬 더 가중될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그런 걱정을 하게 됩니다. 다섯 번째는 이영호님입니다. 대구 시민은 한마디로 멘붕 상태입니다. 밤이 되면 사람도 없고 식당들은 문을 닫고 폐렴에 감염되지 않아도 혹시 싶을 머리가 아프고 우울증 때문에 밤잠을 설치기 일쑤입니다. 뭐라고 표현하기가 힘듭니다. 상당한 고통이 함께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집 안에 갇혀 있다는 생각 때문에 저는 이제 집에서 작업을 주로 많이 하니까 가능하면은 그 문제 자체를 생각하기보다도 어떤 활동, 시간을 보내는 활동에 을 찾아서 그것에 집중을 해야 비교적 시간을 좀잘 넘길 수 있지 않겠느냐 그렇게 생각합니다. 자가격리된 상태에서는 뭔가 이렇게 몰입하거나 집중할 수 있는 일이 있어야 이번에 어려움을 쉽게 좀 넘어갈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마지막 여섯 번째는 박선희님입니다.
눈물이 납니다. 많은 자영업자들 두 달만 더 가면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 사람도 차도 없습니다. 사람이 반대편에서 오면 빙 둘러서 피해입니다. 제가 그걸 가족들에게 다 옮길 수 없지 않습니까? 어제 손가락 절단된 사람이 병원이 없어 수술을 못했다고 들었습니다. W 병원에서만 손가락 수술을 했습니다. 병원이 봉쇄됐습니다. 맹장 아픈 사람도 병원을 돌아 돌아 다 거절당하고 인맥으로 겨우겨우 수술했다고 들었습니다. 아무튼 지역 감염이 확산되고 있지만 전국 차원으로 번지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이 간절합니다. 이제 의료 수요는 많고 의료 서비스에 대한 그런 공급은 줄어들고 하니까 의료 시스템 자체가 정작 치료를 받아야 될 그런 환자들이 어려움을 겪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여러분 상당히 어려운 시기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항상 어려움이 오래 가는 것이 아니고 그 어려움이 시간이 가면서 해결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잘 견뎌나가시길 바랍니다. 공병호 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